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편의점 구운 달걀이랑 그리고 이거 불닭볶음면인데 여기 지금 그렇게 빨갛게 안 나온다, 그쵸? 실제로도 그렇게 빨갛진 않아요. 그리고 생대파, 이게 제가 담근 총각김치, 그리고 엄마가, 이거 총각김치, 이거는 이제 엄마가 해놓고 간 고사리 무침이에요. 이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. 고사리 무침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어쨌든 올라갈 거고요. 근데 지금 머리 상태가 왜 이럴까요? 모르겠습니다. 너무 배가 고프네요. 자,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사실 이거 전에 또 한 번 뿌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고춧가루가 장난 아닙니다. 잘 보이죠, 고춧가루가. 이 물은 되게 빨개. 이게 뭔가 불닭볶음면은 고춧가루를 뿌려주니까 좀 더 맛있더라고요. 소리 죄송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고사리를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. 곰이랑 같이 밥 먹어. 아까 라면 사놨어, 두 개. 너는 짜장면. 동생들. 와, 대박이다. 그럼 고사리 반찬이랑 은근히 잘 어울려요. 대박. 다 블랙이니까 잘 보이죠?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조명도 다 끄고, 조명도 두 개가 벽을 비추고 있고. 대박, 너무 맛있다. 와, 고사리 반찬은 내가 했던 거랑은 확실히 다르게 엄마께 더 맛있네요. 정말 엄마랑 똑같이 따라 했는데도 맛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우리 딸이 자고 있어서 이거 깨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. 왜 이렇게 딱딱해? 돌이야? 잠시만요, 여러분. 조금만, 그만. 밥이랑 같이, 냉장고에 김치 있을 거야, 같이. 여러 가지 김치 있을 거? 배추김치랑. 에이,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와, 진짜 너무 맛있어. 아, 두 개 먹을 거 그랬다.
뭔가 이거 먹고 달걀에 올릴까? 입 주변이 묻으니까 지저분해 보입니다. 그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. 와, 근데 고사리 반찬에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불닭볶음면이? 아, 자국이 생겼나? 입 주변에 묻어도 여러분들 이해 좀 해줘요. 다 먹고 나서 닦을 테니까. 불 켜도 보이네. 이게 껍질이 이렇게 까져서 안 되겠어요. 갖다가 담고 오겠어. 까느라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
아, 맵구나. 매운데 막 입에서 막 불나는 그런 매움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. 다음 먹방에 또 만나요.